정보는 아니지만 돈이 있음으로 해서 덜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그쵸? 우린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덜을 채워주는 게 돈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1조 8천억 원을 여러분들 주머니, 요 팀스페이스가 다 가져간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뭐라 하냐, 두이씨? 소식기로 뺀 두이씨, 이두이씨. 이분은 아침에 시작이 깐풍기 하나 놓고 시작합니다. 과거에. 근데 그 깐풍기를 눈밀로. 눈밀로. 사이버지로. 이겨내신 분인 거예요. 그 나와의 싸움. 우리가 다 아는 맛이에요. 깐풍기도 아는 맛이고 족발. 더 내가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빨리 행복해지고 싶고 빨리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죠?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했죠. 샵을 접고 내가 그 접는 시간만큼 또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일찍 일해서 내가 꼭 수입을 지키면서 유산화에서 그림을 그려가리라. 그래서 그 몇 년 됐죠? 사업하신지? 한 2년 됐죠. 본격적으로 한 2년, 1년은 약간 간보고 계셨어요. 될까 말까 하시다가 한 2년 집중하셔서 이렇게 골드가 됐고 내년 상반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서밋 다낭 여행을 가게 됐고요. 내년에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걸 다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대비 올해 연봉 1,800만 원을 올렸어요. 연봉 1,800만 원 올리는 거 껌인가요? 아니죠. 정말 어렵죠.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부업자세요. 또 이따가 소감 말씀하기로 하고 또 한 분의 또 골드리 소개. 우리 이사라 리더님. 네. 자영업을 과감하게 장사 안 되니까. 과감하게 접고 저 유산화에 올인을 했어요. 아시죠? 통영으로 울산으로 거제 광주 거제 이렇게 정말 많은 저기 아래 지방을 울산 다니시면서 정말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지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따 소감 듣기로 하고 우리 또 부업자 또 우리 서혜미 리더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배지가 검정 테두리가 있으면 골드 중에서도 이제 아주 짱짱하게 인컴을 가져가시는 골드예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이분이 2021년도에 이걸 차고 다니면 이거는 작아요. 아시겠죠? 유산화는 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1년 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다음 직급을 가든지 아니면 다음 직급에 맞는 인컴을 또 받아야 배지를 2021부터 2022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만 봐도 알아. 이 배지가 얼마짜리예요? 12억짜리죠. 그죠? 12억짜리죠? 다이아가 하나 더 박히면 24억짜리죠. 하나 더 박히면 36억짜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짱짱한 인컴을 받고 있고 서혜미 리더님이세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운영하고 계시고 작년 대비 올해 연봉 한 2,200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분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오시고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왔을 때에는 진짜 리더님들이 한 10분 채 안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팀스페이스 톡방에 380명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었던 거는 저도 이 안에서 부업자로서 진짜
그냥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이 발을 달려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진짜 이 일이 정말 재밌으니까 어차피 먹을 거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조금 안일하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나 멋진 회사를 만났잖아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알고 계시죠? 그런 멋진 회사를 내가 등에 업고 멋진 그룹 내에서 진짜 성장을 멈추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주시는 그런 유경란 스폰서님 팀 내에서 이렇게 뛰다 보니까요. 정말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표를 갖기 시작하고 그 목표한 대로 스폰서님의 도움과 파트너님들 함께 끌면서 하다 보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 사이 안에 골드와 리그적을 같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거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조금 안타까웠던 시간은 그냥 부업자의 마음대로 천천히 가고자 했던 제 마음. 그러지 않았을 걸, 그러지 말 걸. 그러니까 이런 저의 마음 속에서 파트너들을 보니까 아 파트너들도 나와 같이 이런 후회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유산화 회사 너무 멋지고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 정말 어디에서 볼 수 없이 탁월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것도 세모가 아닌 저희는 공평한 네모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상도 공평한 중에 주는 이런 회사에서 하나는요 결국 내가 뛰어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처음이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즉 시스템 성공자들이 말하는 이유는요. 처음 해보는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배운 거를 고스란히 내 파트너들한테 똑같이 가르쳐주고 그들도 뛸 수 있게 하려면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아는 만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꼭 채워가시길 바라고 12월 넘어서 내년에 2월에 저희 또 코아 있잖아요. 오늘의 코아이 정말 재미와 감동과 웃음과 함께 이런 배움이 있었다면 내년 2월의 코아는 아마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 정말 많은 에너지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나 혼자 오지 말고 반드시 3개 하나씩 옆에 끼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하수입니다. 쪽에서 일을 한 16년을 했고 지금 자영업이 내년 2월이면 딱 4년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제 유산화를 만나게 됐는데 한 1년 정도는 그 제가 오픈한 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유산화 이렇게 너무 좋은 회사인데 좀 뒤늦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유산화를 저의 어렸을 때 동네 친구인 지인이가 부모님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저한테 그때 저한테 전달해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샵에서만 갇혀서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또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남편보다도 수입이 더 있거든요. 또 혼자서 하고 있고 이걸 정리하거나 내가 임신을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딱 끊기는데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면서 유산화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유산화를 알아봤고 그냥 제가 하는 샵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아 그때처럼 내가 꾸준히만 그냥 하면 이것도 되겠다 그냥 내가 꾸준히만 하자 지치지만 말자 하면서 했는데 제가 샵에서 일하면서 미용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만에 그렇게 연봉 확 올릴 수 있는 일이 진짜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미용을 했던 걸 후회하진 않지만 미용을 했던 시간을 유산화에 더 썼더라면 지금 더 많은 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저 유산화를 소개해 주신 저희 친구이자 스폰서님 지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강의에서 최인숙 다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신 파트너님들이 저보다 너무 많이 뛰어나시고 장점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스폰서님들은 늘 항상 든든하게 저희 뒤에서 든든하게 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라인 이런 분들은 응원해주시고 유산화 잘한다 응원해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꾸준히 또 열심히 하는 리더 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도 내년에는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사실 전공은 피아노예요. 그리고 일은 아까 유경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옷가게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안 돼서 그만둔 건 아니고 부산하는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부업에서 제대로 비전을 본 후에 정말 과감하게 1월부터 전업했습니다. 제가 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거든요. 아니면 맨날 덜렁거리고 그래서 파트너분들한테 많이 혼나고 막 맨날 그래요. 근데 지방원이라는 걸 진짜 빌드업 딱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로 눈이 오나 피거나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1년 됐어요 이제. 근데 차 키로수를 보면 항상 막 이틀에 1500km, 1600km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결과가 나오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그 지방에서 키리더분들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그냥 다른 거 뭐 딱히 잘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뭐 하나 하면 되긴 되는구나. 이걸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분들은 다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되는 일이라는 걸 저보고 비전을 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반에는 전화도 제대로 잘 안 받았고요.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만 고집도 세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던 사람이라 유산화를 전달은 하되 이 시스템 안에 맨날 와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막 이제 파트너분들 있을 때 되게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들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어쨌든 골드가 되고 나니까 제가 익스포님한테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팀스페이스 안에서 최연소 골드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랬는데 그걸 어쨌든 2019년 안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하면 다 된다는 걸 팀스페이스 리더분들도 다 아셔서 2020년에는 더 많은 성급자분들 그리고 성장하시는 리더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